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소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오는 8월에 팬미팅을 진행하는 가수 황용님 소식입니다. 가수 황용님을 사랑하는 파라다이스 팬 여러분들, 그래도 안심입니다. 왜냐면은 이번에 3회 공연 그리고 회당 1000명입니다. 다행히 500명의 2배 숫자인 1000명입니다. 그리고 3회입니다. 아무래도 우리 소속사와 황용씨가 우리 파라다이스 팬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은 고심 끝에 확장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백투 봄날의 고백 콘서트 영상을 공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용 가수 소속사 주식회사 골든보이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던 가수님의 상큼한 무대 영상을 공유드립니다. 콘서트 무대 영상을 보시면서 콘서트 때의 설렘이 다시 한번 떠오르실 텐데요. 이 설레이는 마음만큼 곧 다가올 팬미팅에 대한 기대와 궁금증이 많으실 것 같아 팬미팅 타임라인을 말씀드립니다. 오는 7월 29일 월요일입니다. 팬미팅 상세 공지. 팬미팅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당연히 파란님께 가장 먼저 공유드립니다. 그리고 팬미팅 티켓 오픈입니다. 8월 5일 월요일 팬미팅 티켓 오픈. 팬미팅 티켓은 인터파크를 통해서 진행될 예정이며 1회 약 1,000명 규모로 총 3회 진행 예정입니다. 1,000명 규모니까 이왕이면 1,100명, 1,200명이었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8월 30일 금요일, 31일 토요일이 팬미팅입니다. 금요일 총 1회, 토요일 총 2회 진행 예정입니다. 저도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고요. 안 그러면은 뭐 프레스 신청을 해보고 프레스 신청이 없으면은 그 앞에 가서 얼쩡얼쩡 거리면서 그 당시에 풍경을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봄날의 콘서트, 봄날의 고백, 하이라이트 보내드립니다. 따봉이에요. 여기 봐봐. 어쩌라고. 나한테 따봉이셨는데. 대박님 따봉이에요? 좀 뭐 잘못했지? 영화를 삐졌어, 삐졌어. 사랑해. 여러분, 이제 누군지 다들 아시죠? 네! 그래도 이제 또 혹시 또 처음 오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정식으로 이 팬분들께 인사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태백 씨부터. 세워라! 세워라! 걸음지쳐라. 안녕하세요. 다행히 큰 찬이 되고 싶은 가수 태백입니다. 자, 다음 동구 씨. 여러분 안녕하세요. 잡아본 순간 국민사회 장동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얘들이 결국 대장까지 따라왔네요. 참 잘했다고요? 아니 제가 부른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불렀다면서요. 오빠 친구라고. 그게 아니라 제가 그러니까 그 방송할 때부터 그 게티클럽 1년 때부터 이 대전까지 데리고 왔는데 이거 참 뭐라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호랑이 새끼를 키운 것 같아가지고 처음 무대 때는 또 엄청 떨더니 근데 동열이가 좀 괜찮아졌어요. 근데 태백이는 아직까지 떨고 있어요. 청심환을 아직도 먹고 있어요. 걔가 나도 먹고 있어. 처음에는 여기 다 영웅씨 팬들이시니까 혹시 우리를 별로 안 좋아하시면 어쩌나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너무 예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보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많은 분들께 인사를 드릴 수 있어서
정말 저에게도 정말 큰 공부가 되고 있습니다. 영화 고맙다. 그래요. 이제는 그 다음부터는 안 와도 되겠지?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래. 다음에 또 오라고? 제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옷을 갈아입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 친구들이 또 특별 무대를 준비를 했다네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시험까지 왔는데 이제 조금 마지막이다 보니까 덜 떨고 잘할 수 있겠죠. 많은 박수 보내주실 수 있죠.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이제 얼른 들어가. 네, 여보세요? 네, 영웅이 들어갑니다. 알겠어요. 그러면은 저희는 제가 빨리 옷을 좀 갈아입고 올 텐데 좀 불안하게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걱정하지 마. 이 팬분들 자꾸 만지면 별로 안 좋아하셔. 알았지? 아니, 어느 순간 남자도 안 되더라고요. 남자도 안 되더라고요. 항상 조심하기. 알겠습니다. 너무 좋아하시면 안 돼요. 진짜 한눈 팔면 혼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후딱 옷을 갈아입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멋진 무대 보여드려요. 알겠습니다. 좀 갔다 올게요. 네, 여러분 저희랑 놀 준비 되셨습니까? 정렬이 준비됐어? 저희가 무대한테 옷 좀 보고 하겠습니다. 어때, 섹시해요? 자! 가자! 주세요. 여자들이 저 김창호 목소리에 다 죽어있어요. 짜봉이에요. 대박이던 따봉이에요? 진짜 좀 뭐 잘못했지? 영화를 삐졌어. 사랑해. 여러분 이제 누군지 다들 아시죠? 그래도 이제 또 혹시 또 처음 오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정식으로 팬분들께 인사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태백 씨부터. 세월아 세월아 걸음 지켜라.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조애처럼 살며시 잡아본 순간 국민사인 장동열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얘들이 결국 대장까지 따라왔네요. 잘했다고요? 아니 제가 부른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불렀다면서요? 어? 친구? 어? 친구? 아 오빠 친구라고? 그게 아니라 제가 그러니까 그 방송할 때부터 그 게티클럽 1년 때부터 이 대장까지 데리고 왔는데 이거 참 뭐라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호랑이 새끼를 키운 것 같아가지고 처음 무대 때는 또 엄청 떨다니 근데 동열이가 좀 괜찮아졌어요. 근데 태백이는 아직까지 떨고 있어요. 충심함을 아직도 먹고 있어요. 걔가 나도 먹고 있어. 괜찮아. 처음에는
여기 다 영웅신이 팬들이시니까 혹시 우리를 별로 안 좋아하시면 어쩌나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너무 예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